신나게 눈썰매를 즐기고 난 뒤 함께 외식을 하는 두 가족. 아빠까지 살뜰히 챙기는 다혜와 달리 아름인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혜야 많이 먹어. 네. 뭐 하는 거야? 같이 해서 먹어. 아름아, 이거 편식하면 안 돼. 이거 좀 봐봐. 다혜 잘 먹잖아. 응? 아름도 저렇게 먹어야지 튼튼해지는 거야. 정말 먹기 싫어?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근데요, 우리 다혜는 그 맛있는 치킨을 또 안 먹어요. 우리 엄마는 치킨 싫어 먹는다? 그래요? 저는 치킨 좋아해. 와, 아름이는 치킨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아저씨 치킨 먹으러 갈 때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가서 치킨 한 마리 다 먹게 해줄게. 나 치킨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 나이. 아, 그래요. 덜 좋아하시는 거군요. 아저씨랑 가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딸의 식성이 친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 한켠이 싸해지는 강수 씨. 그는 다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유, 다혜 잘 먹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뭐 그런 기분이었죠. 그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애가 바뀌고 뭐 이러는 게. 다혜가 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B형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아빠랑 언니는 A형인데 왜 나만 B형이지? 글쎄. 엄마 닮아서 그런가? 그러게. 저기 다혜야,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볼까? 왜? 나 어디 아픈 거야? 아니, 원래 검사는 병원에서 받는 거잖아. 알았지? 응, 알았어. 죽은 아내도 강수 씨도 A형인데 딸의 혈액형이 B형일 리는 없는 노릇. 솔직히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싶어 해본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 애지중지 키워온 둘째 딸 다혜가 부부의 친딸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강수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광수라고 하는데요. 예. 제 아이와 사모님 아이가 좀 뒤바뀐 것 같은. 저희 아이하고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사모님 잠시만요. 사모님. 그렇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며 친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쫓아다닌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강수 씨는 사랑했던 아내를 쏙 빼닮은 아이 아름이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실례합니다. 혹시 홍준호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딱 보니까 아, 쟤다 싶더라고요. 쟤가 내 딸이다. 그러니까 죽은 애기 엄마 어릴 적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쪽 부모님들이 참 잘 키우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아이들에겐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상황. 부모들은 두 딸을 같은 학원에 다니도록 한 뒤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버섯이 있네요.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친부모를 닮아가는 아이들.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지 어른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서로 다 몰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애들이 받을 상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게 저도 너무 괴롭고
언젠가는 이 애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만나서 지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